고래가 지구를 구한다. 지구 온난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가 대표적인 원인이죠. 온실가스 배출량이 너무 많아 지구가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와중에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 착한 생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는 자신의 몸으로 직접 지구의 이산화탄소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래는 몸속에 지방과 단백질을 쌓아두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합니다. 몸이 큰 고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죠. 이렇게 고래 한 마리가 죽기 전까지 매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무려 평균 33톤입니다. 축구장 크기 넓이의 소나무 숲이 매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평균 약 7.2톤에 불과하는데 말이죠. 고래가 죽어서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에서도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간 몸속에 갇혀 있습니다. 고래를 잡는 사람들이 고래를 잡아 죽이면 몸 바깥으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굉장히 많은 고래 사냥이 행해졌습니다. 당시 그 고래들이 잡히지 않았다면 이들이 흡수할 수 있었던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1억 톤 이상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면에 떠있는 식물성 플랑크톤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약 40%를 흡수합니다. 이는 아마존 밀림 4개가 흡수할 수 있는 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물성 플랑크톤은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바다 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바다 생물도 이산화탄소 저장소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의 역할도 꽤 중요해 보이는데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성장하려면 철 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닷물에는 철 성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고래가 해결해 줍니다. 고래의 배설물에 엄청난 양의 철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같은 양의 고래 배설물과 바닷물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래 배설물에 철 성분이 무려 1000배 정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식물성 플랑크톤은 고래의 배설물 덕분에 원활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고래는 간접적으로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소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고래는 여전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화학물질로 인한 바다 오염, 고래가 걸려 죽을 수 있는 버려진 그물, 그리고 각종 선박의 프로펠러에 입는 상처 등이 그 원인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동물성 플랑크톤인 크릴로 만든 크릴 오일이 건강식품으로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크릴을 주식으로 하는 고래를 비롯한 많은 바다 생물들에게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에서 열심히 지구를 지켜주고 있던 고래,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